생명이 자라났다. 말씀을 들으므로 쑥쑥쑥, 기도를 드림으로 쑥쑥쑥, 찬양을 부르므로 쑥쑥쑥, 헌금을 드림으로 쑥쑥쑥,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거예요. 자, 와, 축복의 씨앗이래. 진짜 이제 봄이 됐어. 봄이 되면 뭐가 자라지? 씨앗이 자라죠? 우리 다 같이 하면서, 박수 치면서.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소.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로 이리 주님의 사랑에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잘 치는 자 보자.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네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후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사랑이 어떤 것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이 싹 터요. 기쁨이 싹트네 싹트네 싹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뭘로 뭉쳐? 소리 질러주는 거야. 야! 야!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기도로써 똘똘 뭉쳐 사랑으로 똘똘 뭉쳐 마귀와 대적하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한 번 더.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성령으로 똘. 다 같이 소리 지셨어. 야! 야!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어떻게 뭉쳐야 돼? 기도로써 똘똘 뭉쳐. 마귀와 대적하면 안 되나 신디.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주의 친절한 팔이 향기세. 박수. 자 궁 우리 예배에 온 친구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어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어디에 그
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주의 크신 발에 안기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누구 목소리가 큰가 보자. 아멘이에요? 네. 자, 우리 천지창조 뭐가 있으라 하셨지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날 삐삐삐 만드신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둘째 날 만드셨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셋째 날 바다가 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만드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동물들이 만드신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셨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 찬양해. 여섯째 날 뭐 만드셨지? 어우 제일 중요한 우리를 만드셨어. 흙과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주 찬양해. 아멘.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 창조하시고 사랑 만드시고 보기에 어떠셨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 무엇을 만드심? 날 만드시며. 아멘. 와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너무 기쁘셨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어떠셨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이 날 만드심이라. 아멘.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을 날 만드심이라. 와 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너무 기쁘셨대.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 우리에게. 우리 성경 목록과 한번 불러볼 거야. 그다음 뭐지? 아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이사마,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욕기, 욕기, 시편, 자만,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야, 요, 아모스, 오바제 요나 마가나움 하박구 스가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아멘. 자 성경은 모두 몇 권? 66권이에요 성경은요. 마태 아멘. 대모가 누가 요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라디에서 에베소서 일리포일로세 로니가
전우서 전우 디도서 물슬이고보 전우순 여완 1,2,3 계시로 성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모두 66권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은 진주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진화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준영이를 사랑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해 볼 거야. 손을 이렇게 내밀고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누굴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렇죠.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진주를 사랑해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진화를 사랑해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앉아, 여기 앉아. 언제? 애초에. 우와, 잘한다 우리 진주. 더 잘하려고 노력하네. 우리 진주에게 박수 세 번 시작. 잘해, 잘. 잘하고 있어요. 자, 언제? 애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캄캄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와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다 두 글자?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 첫 번째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캄캄하던 세상이 빛이 촤악 비치기 시작했네요. 이야 어둡던 그 땅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늘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궁창이라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물, 땅의 물 이렇게 해서 수증기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이 둘째 날 생기면서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둘째 날이 되었어요.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하구나 하면서 바다의 밑에 있는 물에 땅을 만드셨어요. 땅아 소산하라 했더니 어머 땅이 바다에서 슝 소천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땅만 있으니까 너무 허전하니까 땅 위에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듯이 별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그리고 달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도 만드시고 바다의 고래, 문어, 오징어 많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우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와 바다 안에도 물고기 그리고 높은 하늘에는 새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야 온갖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흙으로 빛
잊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대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고, 우와,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각종 동식물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라고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우와,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말씀. 우와, 우리 진주 잘하고 있네. 박수 세번 시작. 말씀. 오늘 또 한 바구니 받아가겠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며칠? 하루, 이틀, 사흘, 날, 6일로 만들었대요. 자, 우와, 천지 천조의 순서를 얘기하면 첫째 날, 일.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새, 달, 별. 다섯 번째 날, 물고기, 새. 여섯 번째 날, 동물, 사람. 와,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매우 좋아했대요. 여섯째 날에는 최초의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나 봤더니 한 글자? 흙으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는 숨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인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우와, 첫 사람인 이런 두 글자 뭐예요? 아담. 아담이 만들어졌대요. 아담이 깊이 잠을 들고 있을 때 아담의 뭐를 뺐대요? 갈비뼈. 갈비뼈를 뺐대요. 자기 모습, 자기 배 옆에 이게 갈비뼈가 있는지 한번 꼭꼭 눌러보세요. 꼭꼭 눌러. 지나고 진주도 여기 있죠. 갈비뼈를 꺼내서 우와, 만드신 여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하와래요. 하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부부로 만드셔서 너무 기뻐하고, 다른 것들 여섯째 날 동안 만든 것보다 제일 기뻐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어디에 살게 되었냐? 네 글자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모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누구 목소리가 큰지 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목소리 좀 더 들려줄까? 누가 더 큰지 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직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날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기뻐하시는 믿음에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들을 하는 믿음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흥금 속에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생명이 자라난다. 크게 볼게. 새 생명이 자라난다.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찬양을 부름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쑥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생일 잔치가 있어요. 진주는 생일 며칠이에요? 매달 며칠?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간식 앞으로는 달란트를 하게 될 거예요. 공과 픽사를 우리 주원의 전도사님과 함께 할 겁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공과와 필사를 인도해 주는데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또한 글씨도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잘 지도해 달라고 앞으로 좀 오시고 카메라 보이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